화장품 없이 피부 관리하는 법 첫 번째, 바로 쌀뜨물 세안입니다.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은 청결. 그래서 세안만 잘해도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. 세안제 종류만 해도 비누, 웜 클렌징, 클렌징 오일, 각질 제거 등등 아이코 많기도 많다. 아니 그런데 왜 세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? 일단 세안을 깨끗하게 안 하면 일단 피부에 노폐물이 붙어 있죠. 근데 그런 노폐물들이 가끔 그 피부염, 알러지 피부염, 또 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. 즉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얼굴에 들러붙은 각종 먼지와 세균들이 각종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에 깨끗이 세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. 세안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세안제가 없던 시절엔 어떻게 씻었을까요? 하하, 바로 쌀뜨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 쌀뜨물에는 B1, B2라는 그 비타민도 풍부하고요. 또 지질도 있고 전분도 있고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피부를 좀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죠. 화장품 없이 피부 관리하는 법 두 번째, 바로 수분 공급입니다. 화장품 브랜드마다 수분 크림, 에센스, 오일 등 다양한 수분 제품이 계속 출시되는 가운데 최근 엘사의 수분 크림은 하루 만에 무려 2만 개가 판매돼 큰 화제를 모았죠. 그만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, 아니 왜 중요한 걸까요? 피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질층에 최소 10% 이상 수분이 필요하며 30% 이상 수분을 함유해야 건강한 피부라 할 수 있는데요.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해서 당김을 느끼며 주름이 생기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피부에 수분 제품을 바르고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물을 자주 마셔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거네요.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루에 큰 컵으로 7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것 잊지 마세요. 화장품 없이 피부 관리하는 법 세 번째, 바로 음식입니다. 미의 기준이 달랐던 옛날에도 깨끗한 피부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는데요. 황진이는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피부 세포를 활력 있게 해준다고 해서 인삼잎을 깨끗이 씻어 그늘에 말렸다가 늘 차로 타려 마셨으며, 궁녀들은 미역, 다시마 등의 해산물과 호박, 녹두, 잣, 팥 등 피부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 피부 관리를 했다고 하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죠? 여러분들도 영양크림만 바르지 말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몸에 좋은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.